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한 사마리아인인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걸로서 말이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형제적 사람으로 감싸주고 돕는, 우리 그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실 때 그때 이제 누가 돌봐줬는지, 먼저 그런 상황에 도적을 만나가지고 우리 상처를 입은 사람 옆을 지나간 사람이 그 사제되기도 했고, 레위족도 역시 사제족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왜냐면 그냥 피해갖고 돌봐주지 않았고, 같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돌봐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 때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을 정말 그렇게 당한 사람을 돌보아 줘야 할 그런 의무가 본분상 있는 사제나 또 사제 측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봐주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없이 보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돌봐줬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또 내가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이교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 또 오늘도 있을 수 있다.